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전승절에 처음하여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으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8돌세 처음하여 7월 27일 0시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현지에서 박종천 동지, 권용진 동지, 리용길 동지를 비롯한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전군 대연합부대 연합부대장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 앞에 고송이를 진정하셨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필승의 신념, 열렬한 애국심으로 심장이 피를 끓이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조선혁명의 빛나는 기승의 역사를 창조한 위대한 연대의 영웅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열사묘를 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뀐다 해도 전승 세대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영적 위후는 후대들의 애국열, 투쟁열을 끊임없이 분발승화시키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우리인민의 승리적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